구정 첫날이고 대연휴 끝인데 대연휴 중이죠. 지금 이렇게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말하면 또 우리가 새해를 지금 처음 맞이한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큰 복을 받게 생기셨어요? 하여간 연휴 중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쓴 가계의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도 독특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가문에서 조상의 지은지로 인하여 대대로 저주가 흐를 수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일단 가져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 책은 문제가 있다,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 조치를 또한 적도 있습니다. 반박한 분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떠한 저주, 율법의 저주와 그 모든 저주를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물론 저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사무엘상 2장 30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후손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예레미야 14장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후손들이 조상의 죄를 막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요즘은 이 가계 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연구에서도 축복의 유전인자와 저주의 유전인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대학교의 의학 연구팀들이 우울증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불행을 가져오거나 화를 자초하는 생활 습관을 결정하는 독특한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팀장 피터 맥어핀 교수는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 주변의 친척들까지 살펴본 결과 역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불행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엄청난 화를 당하여 인생을 혼돈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요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조상과 같이는 살지 않았어도 여러분 분명히 조상의 외모를 닮습니다. 그죠? 예, 그 유전인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인자는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면 대대로, 또 할머니가 뭐 폐가 안 좋으면 또 폐가 그때 대대로. 그래서 이제 예, 뭐 기관지, 천식, 또 정신병, 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유전을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유전인자는 행동과 습관, 그리고 운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릴 때뿐만이 아닙니다. 자라서 장년이 되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방향과 운명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웨일즈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결국 가계마다 흐르는
영적인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그것을 여실하게 드러내 준 것이죠. 지금까지 현대 과학은 물질적인 데만 집착을 했어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을 생산하여 생활이 편리해지자 한동안 과학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학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사람들의 심성이 자꾸 파괴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물질적인 그런 이 부분에도 좀 과학화를 좀 시도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우는 장기래 박사님이 계셨어요. 부산의 보금뻥은 원장 장기래 박사님, 이 장 박사님은 북에 사랑하는 아내와 다섯 자녀를 두고 남으로 잠시 피신해 왔습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근데 이제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섬겼고 환자들에게 사랑과 그야말로 의술을 베풀었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구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내가 여기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봉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이북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막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 박사님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다. 장 박사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도운 이야기는 수없이 KBS 이런 데서 다큐도 만들었잖아요. 하루는 병원에 한 동부가 입원하였습니다. 그는 워낙 가난하여 치료를 끝냈는데도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이제 퇴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환자는 이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다가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원장님에게 찾아갔어요. 장기래 박사님에게.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농사지어서 갚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려면 병원에 나가야 되는데 병원비를 다 안 갚는다고 지금 퇴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해도 직원들의 도무지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병원비는 제가 가을에 농사 지어서 쌀 팔아서 제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애원하는 환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기래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밤에 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튀어버리세요. 도망가버리세요. 농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장기래 박사님은 서무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다음에 저녁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고 빨리 도망가세요. 아, 참 도망가는 그 농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차비입니다. 가시는 길에 쓰세요. 열심히 사세요. 농부는 장기래 박사님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환자가 사라졌다는 이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무과 직원들이 막 원장실로 달려와서, 아니 원장님, 106호 환자가 밤에 몰래 튀어버렸습니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실은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다 가두어두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어. 빨리 가서 농사짓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지 않겠어. 참 얼마나 옛날, 여러분요, 병원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옛날 병원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자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 가족들은 이렇게 아마 못 먹고 굶주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북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기래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가족 중에 월남한 사람이 있으면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한 줄 아세요? 장 박사님은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은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모두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나들은 주일에도 학교에 등교하라는 명령에도 여러분 그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스스로 자진 퇴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약학을 전공하여 세계적인 약사가 되어서 세계 약학 약술 회의에도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도 많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데리고 나왔고 셋째는 식품공학을 전공했고요. 넷째는 김일성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째는 강계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섯째는 교원대학을 나온 학교 교사가 되었고 남한에 있는 둘째 아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었으며 그리고 며느리는 안과원장 그리고 손주는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계리 박사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눈물로 씨 뿌리는 그걸 보시고 북에 있는 가족들마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한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시 남겨주신 나의 하나님. 좀 섬찟한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존 F. 케네디의 가문을 아십니까? 얼마나 비참한 가문인지 몰라요. 저주의 씨는 존 F. 케네디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네디의 아버지 때부터 저주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는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였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이민의 3세였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이제 아일랜드 이민의 4세였습니다. 패트릭 케네디의 할아버지는 술 담그는 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술집을 차려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술집을 차려서 돈을 벌어서 상하위원에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늘 1등이 되어라, 1등이 되어라, 2등은 패자다. 이게 이제 훗날 존 F. 케네디의 가문의 뭐라 할까요? 가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이 가훈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큰 술 장사를 했습니다. 금주령이 선포되었을 때도 주가를 조작하여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이 주가 조작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 줄 아세요? 유리회사에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영국의 유명 메이커에 술을 입수하여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시켜서 1등 케네디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도 나왔고 로버트 케네디 바로 법무장관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2명, 연방 상원의원 2명,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2명. 우리 김창준 장로님 같은 분 한 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세상에 이런 분을 4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게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비극이 숨어 있을 줄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패트릭 케네디의 장남 조지프 케네디 2세는요 29세에 비행기 폭발 사고로 사망을 해버리고 말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터져버렸어요. 장녀 로즈마리 정신지체아로 태어나서 정박아 수용소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자녀 캐슬린 이게 28세 비행기 사고로 왜 비행기가 사고 나냔 말이요. 저도 또 내일 비행기 타고 이게 뉴질랜드 가는데 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은요. 차남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어서 케네디 가문에 잠시 영광과 기쁨이 되는 듯 하였지만은 1963년 임기 2년 10개월 만인 45세의 나이에 암살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삼남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지 5년 후 법무부 장관 재임 시 42세 권총으로 여러분 총살을 당해버리고 이게 이 암살을 당하고 막 사남 에드워드 M 비행기 추락사고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술로 많은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고 많은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문이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패트릭 케네디는 술로 미국 국민을 비틀거리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금주령이 내린 미국 내에서 그것도 대경제 공황
그 때의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는 권력으로 미국 국민을 막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요, 예, 이 존 F. 케네디가 막 한참 뭐 그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또 비틀즈라고는요, 이 영국의 그 여왕실에서 이 비틀즈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비틀즈도 미국의 청소년을 비틀거리게 하고, 비틀거리니까 비틀즈니까 말이죠. 참.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담임선생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던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물론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요. 그 이후 미국 청소년들은 급속도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라나야 했더니 청소년들이 막 마약족이 되고 히피족이 되고 장발족이 되어가지고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할 자녀들이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그냥 비틀비틀비틀지옥 같은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야말로 악한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그는 그의 권력으로 모든 미국 청소년들을 비틀거리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 제클린 여사는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오나시스가 죽자 자기 여자 친구의 남편과 동거하다가 죽습니다. 이 대통령 가문을 완전히 망신시켰던 여자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무덤에 가면은 이 케네디 제클린이 아니라 케네디 오나시스 제클린, 남편이 두 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차남 패트릭 부비어는 생후 3일 만에 사망을 하였고 장남 존 F. 케네디 2세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38세 나이에 죽었어. 존 F. 케네디가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각 신문과 방송마다 얼마나 크게 보도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존 F. 케네디의 가문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운의 케네디 가에서 존 F. 케네디의 2세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후에 한 짓이 고작 뭐였느냐, 무당을 데려다가 부탁거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당을 데려다가 구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닥거리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까? 이 장면을 미국의 CNN 방송에서 전 세계가 보도하였어요. 이게 영상 쓸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공중에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허락을 받고 써야 돼서. 이제 세계적인 그 사람들은 모든 세계인은요 케네디 가문을 명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등 가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운의 가정, 큰 저주를 받은 비극의 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와 정반대가 되는 대통령이 한 명 또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널드, 뭐라고 하죠? 트럼프.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1월 16일 미국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공공의 장소에서 특별히 공립학교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몰아내지 못한다. 기도하는 자유를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 만약 기도의 자유를 막는 공립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연방 지원금을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또 대통령이 나옵니까? 세상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요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나빠하는 사람도 굉장히 아주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지?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해. 말을 막 그냥 막 이 말폭탄을 일으키고 막 말을 막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배운 사람이 막 그냥 따라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것도 우리나라에 막 방위비를 막 분담을 많이 하라고 막 그냥 돈 폭탄을 그냥 터뜨리려고 그래.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또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을 어떻게 대통령이 얼마나 페포가 부시도 그런 일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갔다가 트럼프가 야 내가 하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브라이언 조 패스터, 우리 조범철 목사님에게 제가 글로벌한 사역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뭐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로비비 주고 뭐 다 해주지, 다 그냥 맘대로 해봐라. 백악관에 있는 신앙 데스크와 긴밀히 소통을 하며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조범철 목사님이 인물이 좋습니까? 키가 큽니까? 사실은 영어 하나 잘하는 것밖에 없지 뭐 아무튼 말이에요. 누구 후원을 받느냐? 저와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여러분의 헌금으로 한 것이죠. 그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신앙 데스크와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딱 해서 그냥 맞다 이거 하면 해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 1962년도 케네디 정권 때 폐지되었던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다시 부활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미국 백악관 신앙 데스크와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은 바로 소광석 목사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애를 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이유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건 아니고 절대로 저 양반이 이제 이 인터내셔널 브로커 내지는 이제 로비스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했더니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않습니까? 영광의 박수하자. 이거 뭐 여러분 어떻게 이게 조그마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그 백악관 비서관에게 직접 인터뷰한 걸 찍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줬던 대외협력소통비서관 그리고 종교특별비서관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무튼 어떤 가게에는 축복의 법칙이 흐르고 또 어떤 가문에는 저주의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선대가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날로 흥하여 갔지만 롯의 가문은 날마다 쪼그라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집은 날마다 흥하여 갔지만 그러나 사울의 가정은 날마다 쪼그라들어갔어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어떤 가정인가?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렸는가? 우리 조상은 어떤 씨를 뿌렸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조상이 저주의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그 모든 저주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문의 저주의 모든 그 흐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하네. 주 예수 사랑이 내 맘에.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구원받는 길이 되십니다.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저주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예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길과 승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모든 저주의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리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임금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경을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모셔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조상이 범해왔던 모든 죄와 잘못 습관 이거 다 끊어버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아브람 아버지 되라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러분 외경에 의하면 달신 계통, 그러니까 여신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쁘장한 여신들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만약에 아버지의 그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저주받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경에 하면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대요. 부셔버렸대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안도 진짜 저희 아버님이 대종갓집 장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주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는 항상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집안은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잘라버렸던 가정입니다. 고난도 많았어요. 제사 끊느라 얼마나 아버지를 설득하고 매맞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 조상 대대로 범해왔던 모든 죄와 잘못을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형제들이 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면 형제들과 타협을 하며 적당하게 여러분 세상에 한 발을 담그셨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대연휴 가운데 뭐 돌아갈 고향도 있고 다녀와야 될 곳도 있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 내일까지 휴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시골 가서 올라오고 싶고 누가 여행 가서 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조상이 잘못하였으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던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막 11조 하는데 인색하고 헌금하는데 인색했어. 하나님, 나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멘. 아니 조상이 말이야, 이 추석 때 맨날 어디 놀러 가고 말이야, 주일날 빠져먹고 어디 저기 금강산다고 어디 뭐 설악산 간다고, 아니요, 나는 주일 성수를 더 잘하겠습니다. 아, 조상이 우상을 섬겼으면 나 하나님만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상이 주의 종과 불화했으면, 아니 주의 종과 불화해서 하나님 나는 의도적으로 주의 종과 잘 지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을 저 잘 공개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갈라디아 6장 1절도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을 바라며 울고 있던 시온의 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씨 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장기리 박사님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대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사랑나무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장차 복식은 기쁨으로 터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터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어떤 사람이 막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신사나워 죽겠어요. 뭐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러다 요즘은요 설교하다가 찬양하면 목사님 설교 중에 왜 찬송 왜 안 해요?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요. 중독이요 여러분 마저 해야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 할지라도 칭찬하시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특별히 우리 정금성 권사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31살에 혼자 되셔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이요. 요즘이야 치킨이 흔해 빠져 옛날 씨암탉이 얼마나 장딱 잡으면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사위가 와야 됩니다. 에? 근데 그거 닭을 잡아도 국물 하나 맛보이지 않고 국물 하나 맛보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주지 않고 그 다 주의 종에게 갖다가 드렸어. 추수를 해도 교회에다가 가만히 채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우리 권사님 소 팔고 돈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 드렸고 그렇게 가난한 목사님 주의 종들 특별히 여러분 아직 회계 집사 여전도 회장이 성미를 안 주니까 아침에 아이고 집사님 성미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숙밥 먹다가 쌀 좀 애껴놓고 있잖아요. 이걸 바가지로 툭툭 긁어서 그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고 오는데 내 자식도 못 먹이고 내 자녀도 딸들도 먹이지 못하는데 주의정이 와서 눈물이 퉁퉁 쏟아지더래.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정은 호강했지요. 차, 근데 자녀들 서숙밥 먹으니까 도시락도 못 싸줬어. 오죽했으면 우리 배영수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 먹고 허기졌으면 운동회 때 달리기에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냥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집사람 굉장히 이성적이잖아. 우리는 못 먹어도 좋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애새끼 아들 외아들 좀 먹이고 살라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 정권사님이 교회밖에 모르고 주의정밖에 몰랐냐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엄마 믿는 예수는 내가 절대로 안 믿는다 우리 엄마 믿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헌금상 출석상 뭐 믿는 집안이니까 다 상 타올 거 아니에요. 크레파스에서부터 연필 뭐 공채 이거 다 죄다가 뺏어다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주면서 전도를 하셨던 별나도 웃기는 양반입니다. 생선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남의 교회 유리창 깨지고 쓰레트 지붕 상해진 거 다 수리하고 고쳐드리고 그리고 그 잘생긴 생선은 팔지 않고 그거 다 신문지로 쌌다가 다시 올 때 교회 주회종께 갔다가 바쳐드리고 그 맛있는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자녀들에게 한 번도 안 먹이고 주회종께 드렸던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오죽하면 우리 마누라가 우리 뭐 엄마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여러분 나 이런 얘기 한 번 할 때 다 돈 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태요. 이제 벌금 물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 마누라가 여러분 결국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요. 적지 않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우리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 제가 나와서 그래도 한국교회 자존심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도 팔순을 넘기면서 겉사람이 후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이 너무 바빠서 권사님을 잘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뭐 좀 그러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입원을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아하 저와
우리 교회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기도의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조경대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셨죠. 예. 자, 정 권사님은요, 새등기 개척을 위해서 작지만 광주에 있는 집을 한 채를 내놓으셨어요. 에, 막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 개척하려면 그래도 2, 3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집에서 쫓겨나온 줄이 뭐가 있어요. 집 팔아서 8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새해등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아내셨어요. 젊은 날 동안 가락동 성전도 지하실이야. 지하실. 구미동도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서 단 1년에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마 그때 젊은 날 그렇게 이 기관지를 상하게 하시고 폐를 상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신경 쓸까 봐서 제 앞에 기침도 안 하시고 아픈 채도 안 하시고, 아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병원 입원하시는 그 전날까지 8시 기도를 다 끝내신 겁니다. 나중에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불효자나 놉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제가 자만할까 봐서 한동안 우리 권사님을 좀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뭐 말 걸고 그래서, 아 이따 바쁘니까 좀 올라가시라고 말이야. 아 정말 바빠 죽겠는데 전화와가지고 어디요? 아 나 바빠요 그랬는데, 아 내가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행여라도 제가 자만하고 제가 혹시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저를 빌어서 견책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37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선 직선지 역사상 제가 적어도 37년에서 40년 만에 무투표로 제가 이 총회장에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요 총회장이 되어서 교단을 섬기고 또 한국교를 섬기다 보면 저도요 사람인지라 때 묻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우쭐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꾼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혹시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 권사님을 통해서 저를 견책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더 겸손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더 깨끗한 종으로서 화해하는 종,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원수지 말고, 아 옛날에 소시적을 생각하고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라.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깨달음이요. 제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저 우쭐하지 않겠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깨달음을 간직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이후부터 우리 권사님이 그냥 다 좋아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 좋아졌어요. 정말로. 예. 이번에 우리 이재훈 장로님이 너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몸둘 바를 몰랐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걸 세상에 개인병원에서 사전을 찍어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병원에 간 김에 이제 조직검사도 하고, 아니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잘못해가고 아스피린을 복용시키는 바람에, 아스피린 복용하면 5일 동안에 이게 내시경검사 못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초상이 범죄했던 모든 죄와 잘못된 습관 등을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죄책을 이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